경찰에서 오셨는데요. 실례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왔는데요. 네가 뭔 죄가 있겠어. 내가 정상 참작해줄게. 너 기껏해야 의료법 위반이야. 집행유예 알지? 아니 무슨... 아 다름이 아니고요. 이 메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메스라뇨? 빨리 주체 코레. 네. 그러니까 범죄 용의자가 사용한 이 메스가 우리 병원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김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이거 김쌤이 쓰시던 메스잖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뭘 그렇게 놀라시고. 이거 보시죠, 형사님. 아니, 세상에 병원 안에 메스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메스를 써본 의사, 간호사, 소독실, 하다못해 청소부까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재밌으신가 보네. 아무튼 이 메스에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스가 이 병원에 납품돼서 병원 밖으로 반출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메스를 만진 사람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상관없습니다. 난 그 경위를 알아야겠습니다. 수색영장 받아올까요? 아니면 그냥 비품관리대장 보여주실랍니까? 예, 김태현입니다. 김영식 환자가요? 알겠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영식 환자 어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가보셔. 저분도 외과 의사예요? 네. 여보세요? 예? 야, 김태현. 예. 저희 엄마가 여기. 너그 엄마 살았다. 빨리 수술실로 가봐.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지금 어쩌다 그랬어?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비켜요.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자네가 아들이라며? 예, 교수님. 저희 엄마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운이 좋으시구만. 내가 마침 병원 안에 있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CT 봤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야? 아, 왜들 저래? 뭐라고? 진짜? 그런 말이야. 여기 펠로강 선생 빨리 보내줘. 아, 이보게. 지금 응급 환자가 생겨서 내가 다른 선생으로 보낼게, 이리로. 교수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 어떡하고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수술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이고, 나 앉아있어. 더 이상 못 버텨. 야! 네가 개목해. 예? 제가요? 아니 그래도 아무 교수님이라도 오셔야지 제가 어떻게... 야!
그 인간들 절대 하나 보통 VIP가 아니야. 초초 VVIP래. 지금 병원 수술 스케줄 전부 취소됐어.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펠로까지 모조리 차출이고. 아, 어떡할 거야? 태연아. 어떻게 해? 아니 뭘 어떻게, 시간 없다니까. 한 번 어레스트 났는데 또 나면 이번이 정말 끝장이야. 어레스트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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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